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푸스 2 17강 수능 어나리시스 어휘 추론을 내신 대비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보면요, 코끼리가 있어요. 귀염둥이 코끼리가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인데, 터스크, 즉, 이, 코끼리 코, 뿔, 뿔이 상당히 작아요. 왜 작냐는 거죠. 자연 선택설입니다. 얘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면 자연이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기린이, 목이 긴 이유가 뭐지? 왜 길죠? 원래 길었어요? 아니요. 긴 애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한국에,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겼어요? 한국 땅에서 동양 사람들이 살기에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오케이? 이렇게 허리도 길고, 다리도 짧고, 팔도 길고, 논농사도 짓기 쉽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건데,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자생존, 즉 가장 최적인 녀석이 살아남도록 만든 게 바로 자연선택설이고 적자생존이거든요. 얘가 살아남기 좋은 거예요. 왜냐? 이게 뿔이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 코끼리들이 되게 좋아요. 어, 오빠 멋있다. 문제는 뭐냐면 밀렵꾼도 좋아해. 어, 좋다. 빵! 쏴 죽이는 거죠. 그런 애들이 죽고 얘들 이렇게 코뿔소, 아니 뭐야, 죄송해요. 코끼리 코가 코뿔이 별로 뭐 재미가 없잖아, 멋이 없잖아. 그럼 팔아먹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총 쏠려다가 에이 그냥 가 한 거죠. 얘네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해가요? 얘네만 살아남으니까 코끼리들이 얘가 또 이제 여자 코끼리랑 결혼하면 똑같이 든 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코뿔이 없는, 여기 있는 뿔이 없는 녀석들이 자꾸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7강의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For elephants, selecting hunting converts this advantage into an asset and vice versa 라고 적혀있죠. 동사로 나와있는 초록색 이 녀석, 동사는 convert입니다. 전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앞에 있는 걸 목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Selective hunting은 선별적 사냥입니다. 밀렵꾼들이 아마 코끼리들을 사냥하게 되는데 그걸 선별적으로 사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코끼리 자체가 워낙에 크니까 어떤 녀석을 잡아야 될지 딱 선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점을, disadvantage를 자산으로 만들어버리고 and vice versa,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원래 코끼리 뿔이 없는 녀석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히려 오래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된 거고, vice versa는 역도 마찬가지니까 원래 이게 다 크게 멋있게 있으면은 어머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 녀석이 총을 맞고 죽으니까 오히려 disadvantage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vice versa가 되면 이게 거꾸로 된 것도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Without human hunting, 인간의 사냥이 없는 상태라면 task bearing, 베어라는 동사는 원래 품다란 뜻을 갖고 있고 나타란 뜻도 있으니까 베어링이라는 것은 뭐를 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멋진 코뿔을 갖고 있는 거, 코끼리 뿔을 갖고 있는 것은 was an asset, 자산이고 tusklessness, 터스크가 없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was가 생략됐습니다. 똑같이 disadvantage, 단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Heavy ivory hunting reverse their roles. 엄청나게 많은, 무거운이라기보다는 이제 남획이라고 의역할 수 있죠. 엄청나게 아이보리를 위해서, 즉 상아를 얻기 위해서 헌팅한다는 것은 그 역할을 바꿔버렸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there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task bearing과 task listness를 둘 다 받은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둘게요. 그 콧불, 코끼리의 뿔의 역할을 바꿔버렸다가 됩니다. Cutting a tusk loves the life, wild elephant is a task recommended only for the suicidal. 문장의 이 주어를 쭉 보면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is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군지 궁금해지는데요. 문장의 주어는 바로 cutting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서 야생의 코끼리에게서 off, 떨어뜨리는 거니까 코끼리 뿔을 뽑아버리면서 잘라버린다는 것은 recommended only for the suicidal, 뭐한 사람에게만 추천된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추천되는 것이다. 의역해서 자살하고 싶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추천되는 정도의 어려운 일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vory hunters, 상아를 채집하고
얻는 사람들은 kill the elephant to get at the task safely. 자신들이 코끼리 풀을 안전하게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코끼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의 숫자가 dropped so low that 너무 낮게 돼서 20세기가 정도 되면 conservationist 즉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launched effort to save the species 그 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Croatian National Park and bans on hunting을 통해서 병렬로 이렇게 엔드 나오면 뒤에 벤의 S가 붙어 있을 거예요. 맞죠? 벤스. 그럼 얘는 앞에 있는 똑같은 복수의 명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park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fort라는 녀석이랑 같이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정도 되게 되면 코끼리 숫자가 너무 없어지니까 보호주의자들, 보존주의자들이 뭐냐면 노력을 마구마구 기울이게 되고 금지도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종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플레이, 인터플레이는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플레이하는 거죠. 인터내셔널이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라면 인터플레이는 여러 명의 협주, 합의, 여럿이 협동하는 것이죠. 요거 엔드 병렬로 이어진 세 가지가 같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인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필드가 나옵니다. 기본으로 아프리카는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힘들고 뭐 자원을 캐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기본으로 좀 관심이 많아갖고 그죠? 예,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해줄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남획, 즉 코끼리를 죽이는 건 나쁜 일이지만 코끼리 한 마리 잡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코끼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양심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weak law enforcement, 법이 약해요. 다 하는 겁니다. 경찰도 해, 군인도 해, 정부에서 오히려 좀 방조해. 그 다음에 global demand, 세계적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거죠. 코끼리 뿔 집에 탁 두고 상아 이렇게 조각해갖고 탁 그러면 어디서 구한 거야? 아 이거 좀 어렵지만 구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비싸다 그러면서 사고 싶거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field. field이 무슨 뜻이에요? 예, 네, 그쵸? 연료란 뜻이죠? 명사로? 하지만 동사로 연료를 붓다 내지는 촉진시키다 이런 동사로 넣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이게 반대말로 나올 수 있다면 prohibit이나 ban이나 prevent, stop과 같은 동사들로 반대말을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어휘추론이니까 기본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쭉 돌아옵니다. Field poaching Africa. 아프리카에서 poaching, 즉 밀렵, 남획이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헌팅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래 코끼리 잡아먹는 거, 코끼리 죽이는 거 이런 걸 poach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ven in protected area, 어디에서? 심지어는 이런 보호구역 안에서도 포처들은 이 사람들은 코끼리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Nothing except tusk. Tusk를 빼고 나면 다른 것들 요구하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것만 주면 좋은데 코끼리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주겠어요? 야, 그 상아 좀 내놔. 그러면 코끼리 뿔 주겠습니까? 안 주워버리는 거지? 엥!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Nothing하고 except 나온 거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Once rare genetic feature. 그러다 보니까 한때 rare. 흔치 않은 유전적인 특징이었던 tusklessness, 이 뿔이 없는 이런 녀석은 grew far more common.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흔해지는 것입니다. far하고 more는 누군지 알죠? 네,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녀석입니다. far가 more를 꾸며주고 more common, 흔하다가 되는 것이죠. As poachers made an advantage, a weight is advantage가 됩니다. made 동사 나왔고요. outweigh 나오면서 문장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칠판에서 같이 갈게요. make 많이 공부한 거 어떤 거?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특징은 뭐다?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을 쓰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이 진짜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실제로 동사 make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키다라는 의미의 목적격 보호로서 존재하는 거죠. 목적어인 장점이 outweigh하게 시켰다 라고 되어 있는 글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out의 요 용도는 뭐뭐 보다 더 라는 뜻이고요. weigh는 중요하다, 무게가 나가다는 뜻이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disadvantage하고 advantage를 서로 헷갈리지 않게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고 우리가 칠판에 쓰는 이유는 서술형에도 나올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usklessness는 라고 하는 건 한때 유전적으로 흔치 않은 녀석들이거든. 근데 그런 녀석들이 훨씬 더 흔해진 거야. as 모모이기 때문에 poachers 밀렵꾼들이 그 장점을 단점으로 단점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it은 단수의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의 명사를 지칭하는 것은 코끼리 뿔이 없는 형태입니다. 코끼리 뿔이 없는 형태의 장점은 뭐냐면 단점보다 더 중요해진 형태의 장점이란 결국 사냥을 안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매력적이지 않은 형태이거나 혹은 코끼리 뿔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없다는 것 자체가 에이 쟤는 좀 약간 좀 못생겨서 약간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나쁘게 얘기해 약간 대머리 같은 거죠. 근데 대머리 같은데 그래도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 쟤는 사냥꾼한테 안 총 안 맞네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오래 살아남게 되고 더 이제 짝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s advantage하고 its disadvantage는 코끼리 뿔이 없는 상태의 장점이 코끼리 뿔이 없는 상태의 단점보다 더 중요한 형태로 만들어버렸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좀 더 마지막 볼게요. Tuskless elephants 이 녀석들은 usually live to reproduce 살아남게 되는데 어떻게 하도록 자기를 번식할 수 있도록 살아남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did not은 여기 있는 leave들을 대신 받는 거니까 did not leav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터스크가 있는 코끼리 뿔이 있는 코끼리들은 종종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번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뿔이 없는 녀석들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 전체는요 어휘추론이었기 때문에 단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문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맨 마지막 쪽에 있는 방금 얘기했던 made its advantages, away its disadvantages는 빈칸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장을 외워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수업을 하다 선생님이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so that 용법이 또 있어요. dropped so low that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so하고 that을 연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쪽 칠판 좀 볼까요? so that 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so that 용법 중간에 이 자리는 형용사와 부사가 나옵니다. 해석은 너무나도 뭐뭐해서 주어 동사 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 녀석을 바꾸는 투투용법 이런 것도 있는데 학교에서 투투용법으로 만약에 넣게 되면 바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투하고 투를 이렇게 넣고요 형용사하고 부사 이 자리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에요. 해석도 또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 자리에 so 자리에다가 가끔 투를 넣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투된 용법은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so를 물어보고 so to 용법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so that 주어 동사 to 부정사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문법은 뒤에 있는 바로 that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법에서 이 that을 물어보면 우리가 아리송하거든. that은 워낙에 많잖아. 이런 that, 이런 that, 동격의 that, 명사절 that 등등등등등. 요거는 뒤에 있는 that절이 부사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지만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문법적 위상을 알기보다는 이 so that의 일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시오. so that의 일부이기 때문에 that이 나왔을 때 문법으로 was이나 that 이런 거에서 so what 이런 거 없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코끼리에 대한 그런 적자 생존 내지는 그런 그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배경에서 나온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도 그렇죠.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게 강한 거죠. 그죠? 그런 내용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제대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강 수능 analysis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